원소 정령과의 대화. 세상 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볼펜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들은 모두 신성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들에는 모두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들에는 창조주의 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신성을 품고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색은 영혼의 깃발입니다. 색이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습니다. 색이 있는 모든 것들에는 창조주의 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영혼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정기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에는 창조주의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원소정령이라고 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창조주의 의식을 원소정령이라고 합니다. 원소 정령들은 군지병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소 정령들은 밀가루의 가루처럼 분산되어 빛의 조각들로 존재합니다. 원소 정령들은 1차원의 차원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원소 정령들끼리는 서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원소 정령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원소 정령들과 인간은 직접적인 대화는 할수 없습니다. 원소 정령들과 인간이 직접적인 대화를 하려면 원소 정령들을 관리하는 차원 관리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원소 정령들과 인간이 직접적인 대화를 하려면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원소 정령들과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원소 정령과 대화하는 영적 능력을 만물 형통이라 합니다. 핸드폰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만물 형통이라 합니다. 자동차와 대화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만물 형통이라 합니다. 식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만물 형통이라 합니다.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만물 형통이라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채널링이라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세상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세상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세상에서는 여시아문의 세계라고 합니다.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1년 1월 22일 우데카